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는 나경원에 대해서 저는 꾸준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나경원을 이대로 잊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나경원과 그 패거리들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심지어 나경원의 그 근황 중에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나경원이 서울시장으로 절대 나와서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여전히 그 윤석열 검찰이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묻히고 있는 나경원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전할 예정입니다. 제가 거듭 약속드렸듯이 나경원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나경원이 구속수사 처벌 받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저는 나경원이 여태까지 저질러온 짓들, 그 만행들을 보면 절대로 이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짤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의 눈은 2022년 서울시장 선거로, 이런 기사가 한국일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다들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나경원을 계속 다루느냐, 결국에는 이 나경원이 사람들이 계속 잊게 되면 나경원은 그 뒤로 여전히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 속의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 사라진다고 해서 나경원이 뭔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유저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다시는 게, 이 꼴도 보기 싫은 애를 왜 자꾸 다루냐, 그만해라, 뭐 옛날 얘기들 왜 갖고 이제 와서 아직까지 난리치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시다시피 나경원은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설령 서울시장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대로 물러나겠습니까? 여태까지 그 적폐가 쌓이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배후에서라도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할 텐데, 심지어 감옥에 있는 박근혜도 무슨 옥중서신이라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냥 편지 끄적끄적 된 거가 지금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경원이 구속, 수사, 그리고 처벌받는 그날까지, 처벌받은 후에도 이들을 계속 감시하고 국민들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저한테 그만 다루라 라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계속, 또 언론사들도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나경원을 누군가는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꾸준히 변함없이 나경원을 전할 그 소식을 전할 예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나경원이 지금 2022년 서울시장 선거 제도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고 하는데, 통합당 안팎에서는 나경원이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에 사무실을 두고 선거 캠프로 활용할 생각이며, 최근 전직 서울시 국장급 인사들까지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경원이 무슨 정신을 차려서 은퇴하고 반성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반성을 하고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뉘우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처벌은 처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다시 표 뽑아달라고, 심지어 서울시장이요? 저는 서울에 사는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 꼬라지는 못 보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경원에 대한 얘기를 절대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한테 나경원 얘기 그만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조용히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민주진영의 지지자인지, 그리고 나경원을 진짜로 비판하는 분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과거에도 나경원 씨가 서울시장에 나왔다가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처참하게 깨진 적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3선으로 이번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3선 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경원 씨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장을 노리려고 하는 것을 다들 쉽게 누구나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혹시 모르실까봐 나경원의 그 여러가지 혐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일단 나경원은 제일 최근에 다뤘던 주제가 5.18 비하 논란에 대해서 나경원은 역사의 그 해석은 다를 수 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터무니없는 옹호를 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심지어 5.18 특별법은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에서 한 일이라며 오히려 5.18에 자유한국당의 공도 있다고 맞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할 말입니까? 표현의 자유라면서 일베 폐쇄를 적극 반대했던 게 나경원 씨인데, 정작 나베라는 댓글에 못 참아서 나경원 씨가 그 네티즌 170명을 고소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내로남불, 한마디로 나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지금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일베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네티즌들이 그런 혐오성 발언을 하고 실제로 온갖 범죄들을 심지어 저지르고 세월호 유가족 옆에서 폭식 투쟁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다 라면서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탄압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북한과 중국으로 이어가더니 정작 나베라는 댓글 달았다고 심지어 그리고 비판하는 댓글 몇 개 달았다고 고소를 했어요. 무려 170명을요. 이게 앞과 뒤가 저렇게 다른 사람입니다. 나경원 씨가 저런 사람이 뭐 서울시장이요? 게다가 또 기자까지도 고발을 한다 하고 민생경제연구소 다들 아시다시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경원 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꾸준히 발언을 하시는 분이죠. 게다가 직접 검찰의 10차례 그리고 검찰이 움직이지 않자 이것도 윤석열 검찰이죠. 안 움직이니까 경찰에다가 2차례 고발을 했다가 저렇게 나경원 씨가 고발 예정이라고 또 언플을 하기도 했는데요. 언플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녀 의혹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기자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형사로 만약에 그 고소를 하게 됐을 때 무고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사는 본인이 쥐도새도 모르게 취하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엄플을 하려고 저렇게 야비한 판단을 했다는 사실 다들 제가 수차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뉴스타파 상대로는 또 6천만원 소송, 뉴스타파의 대표와 그 다음에 그 황일송 기자한테 3천만원씩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민사소송을 또 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그 사과에, 본인에 대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전혀 없고요. 저렇게 소송과 언론 플레이를 남발하면서 또 선거기간엔 동작구 주민들한테 되도 않는 그런 거짓말로 또 가짜뉴스를 뿌렸던 사실도 제가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해서는 조치사항이 무려 15개나 있습니다. 문체부의 자료에 의하면 15건이나 저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선 하나의 꼬투리라도 잡히면 바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심지어 뭐 국정감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나경원 씨는요, 나경원의 온갖 의혹에 대해서 저렇게 15건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무려 15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15건의 기사만 나오겠습니까? 언론이 그대로 받아줬고 또 뭐 미래통합당 측에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고 이러면은 그게 수백, 수천, 수만, 그게 수십만 건이 되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공격을 받았는지 다들 쉽게 아실 텐데 이런 거 하나하나 딴지를 걸었다면, 언론사가 이걸 제대로 보도만 했다면 지금 나경원 씨가 무사했을까요?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들이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사실 관련해서도 어느 순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나경원 남편이 판사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판사가 본인이 너무나 눈에 가시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직접 검찰한테 야 니가 니네들이 수사하고 기소를 넘겨 그럼 내가 기소를 받아서 내가 재판을 할게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해소가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BBK 관련해서 이명박을 의심해본 일이 없다면서 역대급 망언 주어 없음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바로 나경원이죠. 이런 사람이 판사였더니 정말 끔찍합니다.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였다. 달창 일베 용어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용어인데 달빛 창문인 줄 알았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라고 있고요. 또 우리 일본이라고 얘기도 했고 나베라는 말에 기분 상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 이러면서 나경원 씨가 나베라고 비판받은 사람 아까 네티즌 170명 고소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외로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딸이 당연직 기사로 들어가 있는 거, 성신여대 입학할 때 딸이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갖 특혜를 받았던 거, 그리고 자녀 예금 현황을 보면 딸과 아들이 93년과 97년생인데 2011년과 2018년도에 돈을 보세요. 미성년자인데도 돈이 저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천만원과 이렇게 심지어 억대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얘기를 한 바도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뭐 당연히 돈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또 나경원이 전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래놓고
정작 본인의 그 미성년자 시절에 저렇게 많은 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런 돈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얘기를 한 바도 없고요. 딸에 대한 성적 정정 보도도 보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렇게 터무니없는 식으로 성적을 올려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아들의 제1저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위반 이거에 대해서도 KBS에서 단독으로 치고 또 한동안 잠깐 얘기 나오다가 어느 순간 묻혔어요. 지금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공격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런 거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요. 이렇게 제1저자 관련된 거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한국 대표단 구성할 때 대표당 5명 중에 4명이 나경원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공모 없이 구성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윤석열과 나경원 이 두 패거리들의 제가 꾸준히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안건들도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그런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 한만호 비망록이 또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최근에는 조국 전 장관과 지금 ING로 현재 진행형으로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엄청난 공격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경원과 윤석열 이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론이 외면하고 국민들이 잊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저들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들에 대한 실체를 꾸준히 다루려고 하는 거고 이들을 집중하는 이유가 다른 이슈들도 너무나 중요한 것들도 많지만 이들에 대해서 언론이 안 다루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박제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리고 이 내용을 다루면 주위에 공유를 해주십니다.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소식들을 계속 공유를 해주셔야 나경원과 윤석열이 묻히지가 않아요. 지금 모든 언론사가 윤미향 당선자를 향해 간다면 그걸 계속 반박하게 되고 결국에는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힘이 쪽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기득권 세력들과 특히나 일본, 친일 세력, 매국 세력들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방어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윤석열과 나경원에 대한 소식이 잊히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을 주위에 계속 묻히지 않도록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경원과 윤석열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이외로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친일 매국 세력들의 희호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추후에 꾸준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